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원하는 그 주제입니다. 정력제에 대한 총정리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저 나름대로의 총정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력을 이제 올리는 그런 뭐 약제나 뭐또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한방에서 쓰는 그 정력제 중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복분자입니다. 어느 분이 한복하는 그 복분자를 먹고 나서 그 요강에다 오줌을 놓더니 요강이 뒤집혀졌대요. 그런데 이제 동의보감에도 이제 그어뭐그뭐 성질은 평하고 맛은 달며 시고 독이 없다. 남자의 신기가 허하고 정이 고갈된 것과 여자가 임신되지 않은 것을 치료한다. 또한 남자의 음의증을 낫게 하고 간을 보하며 눈을 밝게 하고 기운을 도와 몸을 가뿐하게 하며 머리털이 휘어지지 않게 한다라고 동의보감에 쓰여져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복분자를 복용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오줌을 놓더니 요강이 뒤집혀지거나 변기가 깨지거나 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정력에 좋다고 여름에 뭐 보신탕도 먹고 추어탕도 먹고 장어구이도 먹고 뭐 싸구도 뭐 효과 있다는 뭐 부추도 먹고 다 먹어봤어요. 그런데 요강을 뒤집는 음식은 없습니다. 그것도 음양곽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이제 목자가 양을 갖다 이렇게 데리는데, 이 녀석이 어저께 밤 분명히 암컷 위에 올라탔었는데 다음날 또 타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싶어서 이놈이 왜 그렇게 그러나 하여튼 쫓아가 봤더니 무슨 그 풀을 뜯어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먹고 와서 또 다음날 하고 뭐 심지어는 뭐 하루에 100번 했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음양약을 먹고 하루에 100번 한 남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이런 뉴스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전문인도 아닌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걸 기웃거리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뭐 조금은 도움은 주겠죠. 그렇다고 말처럼 복분자, 요강을 갖다, 그릇을 갖다 뒤집는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희망이 없느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뭔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약초가 뭐가 있다, 뭐 약초가 있다. 그거, 찾아 드실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효과가 있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방법은 내 몸이 건강해지면은 저절로 정력도 세지는 거예요. 간단한 진리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방에서는 인체를 갖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인체의 구성이 기와 혈과
진액과 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기, 혈, 그 다음에 진액, 그 다음에 정, 요거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기, 혈, 진액, 정을 튼튼하게 해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면은 그런 우리가 원하는 그 정력 문제 같은 것도 저절로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를 올려주는 기를 올려주는 한약재가 뭐가 있냐면요, 사군자탕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을 올려주는 것에는 삼물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진액과 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육미지황입니다. 그러니까 기, 혈, 진액, 정 요것이 우리 몸에 충분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와 혈이 이제 거의 같이 이제 같이 다니니까 요거 두 개를 합한 거를 팔물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팔물탕하고 육미주황을 합한 거를 먹으면은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팔물탕보다 더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십전 대보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네 개가 있고 여기에 네 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환기와 이제 부자를 갖다 더 넣은 게 이제 십전 대보탕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 그러면은 요것만 먹어주면은 이제 몸에 열이 생기면은 이제 움직이는 거를 더 잘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요 십전대보탕을 사실 더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열을 내주는 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그 요게 육미지황에다가 그 육계하고 부자를 집어넣었어요. 거기에 이제 금괴 신기환입니다. 그러니까 육미지황에다가 육계와 부자가 더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에 대한 요기에 대한 것을 이제 정리해 들어갑니다. 몸에 열이 없는 사람은 그냥 팔물탕, 육미주황만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은 십전대보탕에다가 육미주황을 이렇게 육미주황하고 십전대보탕을 합하면 됩니다. 열이 아주 부족한 사람들은 그러면은 십전대보탕에다가 금괴신기환을 복용하면 된, 양쪽에 다 열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좀 열이 좀 많은 체질이니까 그래서 제가 금괴신기환을 이제 먹었더니 몸에 이제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팔 같은 데서 이게 뾰루라지가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권해 드리는 거는 아침에는 십전대보탕, 저녁에는 육미주황을 이제 먹으면 이제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한의원에 가서 이제 이거를 만들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어? 그 녹용 같은 거 어? 또는 뭐그 아주 좋게 만들려고 그러면 뭐 산삼 같은 거 집어넣게 되면은 뭐 가격이 뭐 엄청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 부담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 자신도 그냥 뭐 그냥 응? 그 그냥 저렴한 거로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이걸 하루 이틀에 대해서 그 이게 그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요런 이제 그 이제 요게 보면은 요게 보면은 이제 식전대보탕이라고 써져 있죠. 그 다음에 요것이 이렇게 잠시만요. 요렇게 알약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알약으로 돼 있으니까 복용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동시장에 가서 약재를 갖다가 구해다가 집에서 맨날 끓이고 그런 것보다 그냥 요렇게 된그 식전대보탕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제가 갖고 있는 거 보면 육미주황 육미주황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괴 신기환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괴 신기환도 이렇게 보면 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렇게 이제 알약으로 막 떨어지네. 알약으로 이렇게 막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식으로 복용하시면은 그러면은 그 가격이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비싸지 않으면서도 그냥 그 사람들에게 그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거는 요것을 복용하는 것이 우선 첫째 건강에 좋고 건강이 좋아지면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 미국에는 이런 게 굉장히 흔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이런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아마 뭐큰 거, 큰 백에 들어있는 걸 사다가 아마 조금씩 이렇게 놓아서 그 드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나머지는 그 여러분께서 조사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복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약초가 뭐 어떻고 뭐다 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